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학원에서 있었던 역사 강의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방과 후 강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었던 경험들 중에 하나는 이제 블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블로그로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먼저 개인 블로그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블로그 기자단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블로그 기자단으로 홍보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도 활동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던 부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블로그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서 하시는 고민들 중에 하나는 어떤 블로그를 시작을 할까?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를 시작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그러니까 다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강점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주로 네이버를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검색하는 그 양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강점도 있고, 대부분의 협찬을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확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은 아무래도 그만큼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다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달 전쯤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 통과가 나서 이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 있어서 좋은 점은, 예전에는 다음 플랫폼 자체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 카카오랑 같이 가면서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티스토리 내용들이 뜬다는 장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자체적인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플랫폼이 있는데,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협찬보다는 구글 애드센스를 목표한 이제 좀 고퀄리티의 작업들을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하기 쉬운 건 네이버 블로그, 조금 더 해보고서 경험을 쌓으면서 좀더 나아가고 싶은 건 티스토리,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들이, 어떤 관심 분야를 가지고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블로그를 작성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 있긴 하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어떤 분야로 내가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블로그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고민하시는 두 번째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로 한 분야에 특성화된 블로그를 운영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전문가가 되어 갈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확장성이 정말 그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처음부터 선정을 하고 처음부터 고퀄리티의 작품을 써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체력적이나 정신적인 한계가 오게 되면서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이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주제 선정을 가능한 한 쉽게 주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주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맛집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전이란 도시에 살았었기 때문에 대전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맛집, 그리고 대전의 명소, 대전의 행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하나하나 컨텐츠를 작업을 해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글 작성하기도 좀 수월하다 보니까 조금 더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쓸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좋은 점은, 주제를 처음부터 설정해서 쭉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먼저 글을 쓰기 쉬운 분야로 인해서 시작을 하면서 다음 점차 이제 그 주제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변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그 주제의 특성화된 글을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글을 쓰기 수월한 분야로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글을 계속 써나가다 가다 보면 또 블로거가 특성화된 블로거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분야로 아까처럼 뭐 기자단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협찬을 받는 이런 광고성 블로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무엇도 다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일 1포스팅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일 글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처음에는 정말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초반에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는 재밌게 글을 쓸 수 있는데 소재가 고갈되면서 조금씩 글쓰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주제를 좀 폭넓게 잡든가 아니면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주제를 설정해서 처음엔 대량 생산으로 쌓아가라 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블로그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내가 글을 쓰는 글의 퀄리티나 이런 속도도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사진에 집중하시고 어떤 분들은 글에 집중을 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진은 보통 한 15개 정도, 20개 정도는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글도 한 1000자에서 1500자, 2000자 정도는 이제 글을 작성을 하셔야 그 글의 퀄리티가 좀 있어진 걸로 이제 로직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진은 15장 정도, 글자는 한 1500자 정도의 글자를 한번 목표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1500자를 쓰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그 분야에 수월하게 글을 써내려는 게 쉽지가 않다면 이제 그 글자를 늘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자를 늘릴 수 있을까? 먼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대전에 어떤 명소에 갔다. 그 명소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한다면 그 명소에 대한 글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명소에 대해서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토대로 이제 출처를 밝히면서 어떠한 글을 통해서 이러한 이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이런 소개글을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서 글을 써내려가도 좋고요. 그 처음 가게 되면서 내가 바라본 관점으로 아까 그 정보를 검색한 것과 녹여들어서 새롭게 글을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사 정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행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시간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 행사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 깔려있는 이러한 부스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다 그 부스들에 어떠한 부스들이 있고 어떠한 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글들을 써 내려가다 보시면 그러한 글들을 써 내려가다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글도 조금 더 길게 수월하게 쓸 수 있고 그 검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글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정립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디퓨저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된다면 먼저는 이 디퓨저의 모양새나 꽂혀있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겠지만 먼저는 처음에 구매하셨던 그 박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설명서 또는 옆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이 내용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품명은 뭐 에이션트 디퓨저 오드로즈티 라는 제품명이 있거든요. 이러한 제품명들도 기록해 주시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쉽게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 제품을 만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홈페이지를 하단에 적어주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글을 늘려가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글을 한번 기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데 가시다 보면, 그곳에 팜플렛, 안내 책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들을 보시면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진도 10장에서 15장, 막상 쓰기가, 사진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갈때 사진 좀 습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명소들이 어떤 데가 있는지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두셔도 좋고요. 주변 명소 촬영, 그리고 가게 외관, 가게 내부, 그리고 메뉴판과 메뉴가 나오는 그 사진들, 그리고 디테일한 디테일샷 사진들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런 맛집들에 대한 것들은 기록하기 쉬울 거고요. 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돌아갈 수 있는 뭐 입구라든가 주차장 정보, 그리고 입구, 그리고 팜플렛 안에 있는 주요한 거점들 또는 이제 주요한 그 박물관 전시품들 이런 사진들을 찍어 가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마 물건을 받으시게 되면 택배 개봉기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대부분 비슷하시죠? 개봉기 찍고, 그리고 안에 상품 케이스 찍고, 분위기 연출해서 찍고, 그 안에 있는 상자 또다시 개봉하는 개봉 사진과 디테일한 사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뭐, 이런 경우는 꽂는 사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진들, 이렇게 찍어 보시면서 사진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작권이랑 초상권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사진 직접 촬영하시는 건 저작권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진을 퍼보시는 경우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련된 사진이 필요하신 경우는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들을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사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직접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는 촬영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돼서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각도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주제가 좀 집중돼서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을 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고퀄리티 사진들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글자 수 1500자 이상, 그리고 사진 수 15개 이상.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써 가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기자단도 있고요. 실제로 그 주제 자체에 전문가가 되어서 또 다른 분야로 뭐 강의를 가실 수 있는 방법의 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체험단 협찬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마케팅 분야에 업무를 맡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일단 시작을 하신다면, 먼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주제 설정을 조금 더 쉽게 내가 접할 수 있는 것부터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챙겨주시면서,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거. 사진은 다각도로 촬영을 하고, 주제에 집중을 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에 주의하는 거.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물들로 향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